중국이 5월을 소비 진작의 달로 지정했습니다. 중국 상무부 소비 촉진의 달로 5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중국에서 가속화됐을 때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 2% 이상이 돼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뭐 5, 6, 7 이렇게 어떤 뭐 GDP보다 더 높은 이런 수치가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또 큰 타격이나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물가의 수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 3분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간밤 미국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3대 지수의 낙폭은 좀 달랐는데요.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예상하십니까?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상승으로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장 5거래일째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. 상승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.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일단 공매도 영향 관련된 부분들, 뭐 수급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어제 시장 베이시스가 좀 플러스로 돌아오면서 시장이 이제 백워데이션에서 콘텐코로 좀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 목요일부터 좀 서서히 좀 지수가 올라왔고요. 어제는 좀 시장의 기류가 좀 바뀐 모습을 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기관이 거의 한 1조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세가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올 1월에 코스피 3,200을 넘길 때랑은 좀 수급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좀 1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되었는데요.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어제 나왔습니다. 뭐 1,000포인트를 이제 메이저 수급들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좀 들어서 올려준다면 코스닥도 분명히 코스피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이제 최근에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관련된 부분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부담이 좀 경감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1.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존재하는 코스피 한 260개 기업 중에서 한 106개 기업이 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금액 합산 기준으로 실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한 약 한 10%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시장이 좀 양호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월 말 대비한 7.8%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상향폭이 가장 큰 업종이 뭐 조선, 뭐 디스플레이, 에너지, 철강 이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2분기까지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이 5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2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실적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볼 때 오늘당 좀 상승이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과 유동성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실적 전망이 좋은 쪽으로 조선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 꼽아주셨고요. 유동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어제 뭐 바이오주도 좋았습니다. 예, 유동성을 좀 증명하는 듯한 또 코로나의 백신에 관련한 모멘텀 지속되면서 mRNA 관련한 종목들이 좋았었고요. 또 코로나 피해주, 항공, 뭐 여행주, 또 의류주, 보복소비주, 의류주 흐름이 좋았습니다.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.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인플레이션이라든 테이퍼링 이슈가 좀 상당히 주식 시장에 불안한 요소인데요. 뭐 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미국 정부와 이제 페드의 좀 일부 인사들이 이런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.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이제 발표가 되죠. 지금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소비자 물가 지수 수준에 따라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경기 민감도 상승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제조업 경기 활성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과 금리 맥락에서 봤을 때 좀 실수요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
이 경기 민감도 상승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. 이에 따라서 공매도라든지 어떤 이런 이슈를 좀 피할 수 있는 좀 실적의 모멘텀을 좀 저평가해야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